딩드랄레이 원파레님 리신 정글입니다. 리신이 이번에 프리시즌 때 약간 바위를 까기가 힘들어지면서 굉장히 티어가 내려갔었는데 바로 이 폭풍 무력화와 스킬들을 더블 방어쿠까지 줄여주면서 굉장히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가능한가? 아, 약간 무리 같아. 오케이. 이 때문에 버프된 빡빡이 정글은 지금 다시 티어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요새는 또 언제 뽑아줘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정글입니다. 물론 이런 가끔씩 형님들 중에서 저희 기본 스킨 빡빡이 굉장히 부러워하시는 형님들 계신데 사실 이건 저의 고의적인 노스킨 선택이에요. 좀 페이커 선수를 따라하는 건 아니지만 리신은 스킨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이 노스킨으로 플레이했을 때 이 노스킨 빡빡이한테 당했을 때는 정말 기분이 나쁘거든요. 저는 일부러 똑같이 게임을 해도 좀 더 상대의 멘탈까지 공격해 줄 수 있는 이런 역겨운 스킨을 장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 스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선 레드 시작할게요. 상대 탑이 아주 건방지게 마소스를 뽑았어요. 마소스로 혼내주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리신 이제 폭풍 무력화가 좀 길이 강해졌기 때문에 이 다음에 바로 2레벨 때 찍을게요. 후캠프 동선을 짤 거예요. 왜냐면 리신이라 그래서 옛날에 마츠테 시절에 그 리신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부적이랑 마츠테랑 합쳐진 아이템이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북업이랑 후캠프를 챙길 필요가 없거든요. 후캠프를 해줘도 충분히 괜찮은 리신이 오히려 성장 지금 현혈 포식자가 리신한테 굉장히 잘 맞는단 말이에요. 현혈 포식자를 사주는 그런 리신이 이거 더욱 기여를 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골렘을 먼저 먹는 역겨운 동선을 취하겠습니다. 뭐 그 다음에 그냥 칼라브리 생략하고 지금 제 생각에는 바로 불로부터 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카직스가 저기 빠르게 3캠프 먹은 거 보니까 카직스 녀석이 무슨 행동을 취할지 모르거든요. 대비를 해야 돼요. 혹시 카직스가 우리 정글에 들어오면 그 중에 불안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 먼저 먹을게요. 타워 약간 아니 미나? 빨리 먹어주고 지금 방어도 그렇고 이 스킬도 좀 늘려줘서 정글링 자체가 훨씬 빨라졌거든요. 리신의 단점은 지금 가위기를 못 간다 정도였는데 이중 버프를 먹어버렸기 때문에 카치스 이기네요. 상당히 긴장된 루트를 짜고 있기 때문에 저는요 카치스의 아래 위쪽 바위기만 먹을 뿐만이 아니고 카치스의 카라브리까지 스틸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멍청한 카치스는 자기네 뭐 저기야 남들 카직스에게는 최선의 선택이기는 해요. 카직스의 칼라비가 살겠다는 사실 전 알고 있죠. 이런 식으로 카직스의 칼라비를 바로 뺏어주고요. 그 다음에 카직스의 골렘이랑 모든 걸 다 뺏어버릴 거예요. 어차피 저 위쪽 발견 될 거거든요. 그럼 카직스 지금 내가 칼라비 빼먹는 것 같은데? 카직스는 약간 심하게 동선을 짜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는 나서스 다이브스 죽여버려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뭐야 그거 왜 죽어줘 형. 아니 이런 형 너무 에반데 죽을 수도 있죠. 아니 다리우스 형님이 약간 이멸도 아끼시다가 죽은 게 상당히 좀 쉽긴 한데 원래 이상한 짓을 하시는 형님들은 매 탑마다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휘둘림을 당해서는 안 돼요. 멘탈을 지켜야 됩니다. 사실 개오바였어요. 그냥 기다렸다가 나서 바로 죽일게요. 이 녀석이 와드를 안 박네. 돌아왔는데 돌아왔으면 바로 곱게 와드를 박아야 되는데 건방지게 와드를 안 박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형님들 오자마자 죽여버리는 거예요. 건방지게 나서스를 선으로 뽑는 녀석들은 항상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줘야 되거든요. 우리 잡을 수 있겠는데 오히려 무리했구나.
자신의 법칙을 어떻게든 수행하려고 무리하다가 아주 어떻게 죽어버렸죠. 이게 제가 형님들 상대편에게 앞에서 무한대로 나서서 죽여버리니까 카시스는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커져서 진짜 무한대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갔다 올게요. 이 다음에 저는 다시 아래쪽부터 푸캠프 돌다가 위로 올라가서, 아니 아래쪽 전과 저쪽에 다 카정당했거든요. 좀 바로 위쪽으로 올라가서 나소스를 한 번 더 죽여버린 다음에 나소스의 멘탈을 완전히 깨워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나소스로 스택을 쌓아서 건방지게 꿀을 빨려고 하는 거 저는 도저히 눈은 뜨고 못 참습니다. 근데 왜 카시스는 사실 무엇인데 왜 그렇게 망했냐, 막 염? 험이 너무 CS 차이가 많이 나는데 구미를 뽑아가지고 사실은 갱도 좀 가주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한라인만 집요하게 파는 저의 그런 습성을 꼭 지켜줘야 돼요. 사실 아마 어떻게든 한번 풀려고 할 것 같은데 이쪽으로 가가지고 카리스의 칼라브를 또 한번 건드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먹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 이거 먹고 지금 볼렘 쪽으로 동선을 우회했구나. 웃겨 녀석 바로 이거 비춰서 모습 밝혀줍니다. 칼라브만 먹고 뺐나봐요. 아 까비, 아 예상, 아 예상 좋았는데, 아 그래도 뭐 한 번에 지나가면서 갱킹으로 바로 플래시 빼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결과는 아니에요. 기분 좋은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카시스는 눈치가 있나? 잠깐만요. 저 눈대게 만들 것 같거든요, 카시스가. 그런 건 아니었네요. 그냥 전 이 다음에 바로 형님들 핑화를 이용해서 이쪽으로 해가지고 걔네 갈 수밖에. 저 6레벨 지금 굉장히 빨리 찍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그냥 어거지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카이사의 풀까지 빼버리면서 이게 저의 빡빡이 리신이에요. 지금 봐봐요. 아주 감동이 겨워가지고 지금 유미랑 이렇게 미친 듯 채팅을 쳐대면서 이건 도저히 나 바로 와줘야 된다. 잠깐만 인베 죽을 것 같아. 나이스. 그렇지. 플래시 빠진 카트리한테 죽을 수가 없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냥 바로 바텀의 주도권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했는데 바텀 퍼줬기 때문에 바로 여기까지 컨트롤 해버립니다. 오! 이건 스타일하고 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걸 다 먹어준 뒤에 바텀 타이밍까지 아주 스무스하게 잡게 해줬잖아요. 탑도 지금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 탑이 약간 위험해 보이는데 오히려. 어우, 카치스한테 바로 죽어버렸네. 근데 여기 왜 칼라브리가, 아, 예전에 할 말 남겨놓고 왔구나, 옆구리 녀석. 아군이 당했습니다. 카치스 드디어 1킬 챙겼는데 괜찮아요. 뭐야, 왜 평생만 간다 그러지? 내가 두 번이나 퍼줬는데 다리우스 갑자기 찡찡대고 있습니다. 형님이나 축하 뭐야. 그 다음 형님들 카시스는 급하게 아래쪽 동선을 다시 타러 갔을 거예요. 저 같은 이신은 이럴 때 어떻게 해버리냐면은 전령을 또다시 건드려버렸어요. 잠깐만 형님들 잠시 부어달라고 붙였는데 빨리 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불을 안 주면 또 굉장히 위치 바텀 한번 잡았기 때문에 뭐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전 바로 그냥 전령을 쳐버릴게요. 힐을 무조건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멍청한 나보스인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카테리나 바텀에 있기 때문에 이건 확실한 근거가 있거든요. 바로 전령을 쳐줍니다. 오브젝트를 미친 듯이 쳐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게 해줘야 돼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저를 방해하면 죽여버려요. 못 참거든요, 저는. 저를 방해하는 카직스를 원콤으로 죽여버린 뒤, 다시 전령을 또다시 칩니다. 살아난다, 만약에 또 방해하러 오잖아요? 또 죽여버릴게요. 아, 나 좀, 누가 이거 치는 거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다리우스 형, 아, 나이스. 그치, 내가.
코스를 죽여버렸기 때문에 미스노골링이 들어가고 있었던 탑라인에서는 킬을 낼 수밖에 없죠. 일단 저한테 뒤졌기 때문에 아마 여기로 또 오는 그런 미친 코스는 없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씨. 아, 근데 이거 나 진짜 한 명만 와주지. 진짜 마주가 했잖아요, 이거는. 아, 괜찮아. 죽어도 돼요. 아, 전령이 오히려 죽어서 고립들이 터져서 졌네. 아, 너무 화났네. 다시 집중할게요, 형님들. 감사합니다. 진짜 최악의 경우일 수 있는데, 이렇게 돼버렸네요. 너무나도 화가 나서 불대지만 참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원래는 전령을 보통 도와주러 와주거든요. 저도 그 원 이유를 심리적인 이유를 알 수가 없는데 굉장히 역겨운 뼈였습니다. 약간 무조건 처형하는 하는 게 맞았거든요. 초기만 하다니. 뒤지세요 좀. 어, 형님 뒤지시라고요. 뒤지시라고요. 뒤지세요 너도. 아, 널 피해? 일단 뭐 다 죽여버렸죠. 이게 저의 분노의 찬 선혈포식자 리신이에요. 물론 마지막 음파는 썩 멋지진 않았지만 전 분노의 찬 리신은 이런 식으로 플레이해버려요. 엄마도 화가 많이 났습니다. 어디 이렇게 넘어오죠? 이 써봐, 이 써봐. 이 써보세요, 써보세요, 이 자식아. 바로 죽여버려요. 모두를 죽여버리고 있습니다. 바로 칼라버리 먹으러 갈게요. 있으면 딱 전멸로 피한 다음에 없애버리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좀 당황한 것 같아요. Q를 맞추고 날아오는 날에 스턴 먹이려고 그랬나? 필요 없는데. 그 다음에 진짜 전멸로 마무리하면 돼서. 왜 다이브를 당하지? 다이브스가 탑은 더 이상 안 봐줄게. 이게 딱 형님들 이렇게 딱 봤을 때 처음에 탑을 그 정도로 막 다이브 시켜주고 오자마자 죽여줬는데 거기에 대한 가치를 못하고 있는 탑은 가성비가 안 나오는 탑이라는 거거든요. 바로 와줄게요.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왠지 크리스가 한번 올 텐데 불 되면서. 어, 파시스 버텀이다. 바로 뛸게요. 이런 거 보자마자 바로 뛰어야 돼요. 바로 혼내줘야 돼. 이 다음에 그럼 욕먹을게요, 저는 그러면은. 파시스와의 싸움에서 진 자신이 없기 때문에 바로 용을 쳐야 될 것 같아요. 쓰면서 지금 전령을 빨리 풀어야 되는데 전령을 못 쓰고 있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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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막아야 된다 형들. 미쳤나요 형님? 지셨어요? 지셨어요? 너무 금방 지네. 이렇게 유미도 있고 난 선혈포식자란 말이야. 비상시엔 선혈포식자까지 써버리면 형님 너무 말도 안 되게 찬다고요. 포식자가 고립이면 무조건 고립도 아니었는데 크리스가 지금 내가 봤을 때 좀 멘탈 나가버린 것 같아요. 너무 금방 져요. 뭐야, 나도 지금 가리우스 막 포잡이라 그래가지고 이길래요? 이세요. 이런 식으로 저는 정신없이 뛰어다니면서 모든 라인을 파괴시켜버리는 그런 빡빡이. 버프된 빡빡이는 저에게 무한한 용기를 불어넣어주기 때문에 전 하나씩 쫄리는 게 없습니다. 피는 안 사지지? 오케이. 아, 원래 아까 전령까지 먹었어야 퍼펙트인데, 아, 거기서 약간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해버려가지고. 어쨌든, 지금 카직스랑 형님들 레벨 차이 충분히 내고 있고, 또 컨트롤 내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유신이라고 살펴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블루는 안 건드릴게요. 아무리 엔지가 죽었어도 다른 챔피언이면 몰라도 이번 판 아직 방심하면 안 돼. 왜냐면 지금 탑도 지고 있거든요.
너도 갑자기 솔킬 나고 하트리나 3킬이야. 방심할 단계는 아니에요. 게임 아직 모릅니다. 하트리나가 어디 갔지? 멍청하게 집에 가고 있을 줄 알았는데 여기 굉장히 신선한 녀석인 것 같아요. 나름대로 가졌어요. 오, 이 녀석들 그런 음탕한 짓거리를 하고 있었구나. 다 간다 형들. 좆될 뻔했어 형님들. 상당히 지저분한 녀석들이네. 다리에서 빼야 될 것 같은데. 살짝 봐줘볼까? 안 갔네요. 카지스랑 근데 카타도 좀 피가 너무 온전치 않았다. 여기서 바로 카지스의 정글에 들어가서 두꺼비를 먹으면서 다리우스님의 뒤를 백업해드립니다. 저희 편에 빠꾸가 없는 형님들은 항상 뒤를 백업을 해드려야 돼요. 안 그러면 이 형님들은 미친듯이 날뛰다 죽거든요. 아씨, 약간 애가 같아요. 너무 날쌘 녀석이라서 심한 무리를 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 얼마지? 1400원? 이 순간을 위해 피로 달려. 조정 치자. 먼저 치고 있어. 이거 먹을게. 킬스코어에 비해서 그렇게 유리한 것 같지가 않네. 이쪽은 제가 킬해야 되는 판이에요. 어쨌든 라이너들 전반적으로 저렇게 레저라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안 맞아? 너 쫓아갈 거 그랬나? 근데 약간 무리였다. 저 아래쪽으로 가서 카이사 압박 넣어주면서 두루까지 스틸 할게요. 스틸하고 가도 될 것 같은데? 에미비아가 알아서 잡을 것 같은데요. 혹시 모르니까 가볼게요. 잡겠죠? 저거는. 어? 잠깐만요. 오, 나이스. 적을 처치했습니다. 유미 왜 이렇게 내 쪽에 계속 붙어 있어? 유미가 지금 저거 해킹 머신이라는 사실을 알아버린 것 같아요. 쓸데없이 안 붙어있어도 되는데. 이건 계속 성장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제가 힘이 빠지는 순간 저희 편은 제가 봤을 때 희망이 사라져버릴 것 같거든요? 제가 한번 따이고 뻘짓 한번 하는 순간 희망이 지금 사라져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 집에 빨리 갔다가 용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시력이 안 가도 빨리 뽑아야 됩니다. 일단 카직스는 만나면 그냥 원콤 낼 수 있고 사실 다 원콤이야, 나소스 빼고는. 나소스도 뭐 제가 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음의 무도 뽑아주고 메모셔스의 아기까지 올려버릴게요. 벌써 용이 세 번째 용이기 때문에 사실 상대편한테 희망은 그렇게 많이 없어요. 다리우스가 조금만 이상한 짓을 하거든요. 그런 형님들이 보십시오. 속전 속전으로 끝내됩니다. 보이셨나? 아, 이거 다 나서스한테 자꾸 시간 주기 싫은데 확실하게 운영해서 끝내는 게 좋은데 저 계속 성장할게요. 들어오세요. 오세요. 뭐하시죠? 들어오세요. 애들이 무빙이 좋아요.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서도 엉덩이를 흔들 줄 아는 녀석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근데 이 이신은 뒤지지 않는 이신이라서 했는데 나부터 시간 안 줄게요. 아빠도 부셔버려야 될 것 같아요. 나스 집에 오게 만들어야죠. 일로 와. 아프지? 한대 맞으면 바로 그냥 폭발 죽는 거예요.
시작을 했습니다. 저의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요. 이거 와봐. 와, 너 나도 하게 해주지. 아, 근데 이거 좀 실수했다. 아, 되게 처참했다. 아, 무슨 잘했을 수 있는데. 아. 다구를 좀 심하게 맞기도 했어요. 근데 이 음파를 좀 침착하게 썼어야 되는데, 아, 너무 아쉽습니다. 제 스스로가. 제 스스로가 너무 빡칩니다. 순간적으로. 아니. 적을 처치했습니다. 안 되지 않을게요. 하디스 진짜 약해 보인다. 사실은 근데 우리 오젤드 컨트롤 너무 잘해놔서 희망이 유미 왜 이렇게 나한테 탑승하는 거야? 이 녀석 좀 귀엽네. 제가 확률이 약간 좀 2% 부족한 빡빡이에요 지금. 좀 더 퍼펙트한 플레이를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약간 2% 부족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저의 명품 오더고의 레지퍼를 보여드리는 오더로 바로는 먹어버려야 될 것 같아요. 에니비아가 불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 어차피 성공권을 위한 거거든요. 근데 또 전혀 없어요. 지금 여기서 크리스와의 군사 싸움을 쫄지 않아요. 이제 고정패치 정확히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바로 먹어버리고 최소한 정확히 강타 싸움을 할 용기조차도 없었죠. 나도 풀려줘야 되는데 그걸 나를 버리려고 하는데 버리면 안된다. 크리스는 왜냐면 골렘 쪽에서 멍청하게 스마일 써버렸거든. 전 그것까지 저희 계산에 염두에 두고 있었거든. 스웨덴이 아무리 상관이 없습니다. 선열 포시자에 사실 개피 때 써서 피 한번 쫙 채워야 되는데. 내 여정이 날 이곳으로 이끌었어. 뭐야 왜 너희가 여기서 나와? 피만 뒤져야죠. 어? 뒤져야죠. 그렇게 한 다음에 바로 이런 식으로 정신 없게 해서 카지스의 퍼싱을 피하면서 또 오세요. 이런 식으로 정신 없게 해서 찢어버리는 거예요. 카지스는 멍청하게 얼빵하게 저한테 점프를 했죠. 뭐야? 잠깐만. 뭐야? 왜? 아 키가 굉장히 심각한 모습이. 진짜. 부숴버리자. 게임이 끝낼 때가 된 것 같아요. 여기서 더 이상 시간을 허용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진짜 위험한데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지형 잡고 싸우는 건 우리가 무조건 유리하거든. 다 들어오고 싶은데 천천히도 될 것 같아. 들어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들어오는 거 다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약간 얼이 빠진 느낌이었지만 그래도 리신이 버퍼된 모습을 계속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좋았습니다.